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스쿠스타패스. 이번에도 스쿠스타패스가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 스쿠스타패스 카드들을 이제 로테이션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번 달부터 세 장의 카드가 다시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확률도 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스펙 한번 살펴보고 가챠 100회 준비했으니까 14차 스쿠스타패스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가챠 14차 스쿠스타 패스 카드입니다. UR로는 에리, 카난, 카스미 이렇게 세 장이 출시가 되었고요. SR은 리코, 그리고 세츠나 이렇게 총 다섯 장의 신카드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SR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습관처럼 누르네, 이걸. 네, 첫 번째 카드. 미치형 호라이즌 리코입니다. 미치형 호라이즌이 되겠고요. 자, 의상은 자, 이렇습니다. 응? 약간 뭔가 이상한데? 날개가 가려졌네요. 머리카락 때문에. 그래서 자세히 보면 좀 조금은 좀 아쉽습니다, 그러게.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두 번째. Like in Love의 세츠나입니다. 이번에 니지동 3집에 들어가는 수록곡 중에 하나죠. 자, 퓨어 속성 SP 타입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의상은 이렇고요. 이제 확성기가 없네요. 이제 Like in Love에서 아니, 맞나? 이제 거기서 확성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제가 안 쳐봐서 모르겠어요, 제대로. 근데 아니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UR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UR, 센티셔널 디바 에리가 되겠습니다. 액티브 속성 SK 타입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이제 각 선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약간 이름도 이게 에가오 에리엔 에리츠카라고 돼 있어가지고 약간 언어 유희를 이용한 것 같고요. 자, 이제 이게 각성우 상태입니다. 자, 의상은 이렇게 돼 있고요. 약간 사이킥 파이어 같은 곡에서 넣으면 확실히 괜찮을 것 같아요, 의상이. 이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한번 스펙 보겠습니다. 어필 12,648, 스태미너 7,104, 테크닉 11,066입니다. 패스 카드 치고 어필 테크닉이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네요, 일단은. 그다음에 라이브 특기 33% 확률로 자신의 테크닉이 40%의 피드백을 하고 있고요. 개성은 같은 작전 멤버의 기본 어필 7% 증가. 라이브 스킬은 크리티컬 발생할 경우 100% 확률로 자신의 테크닉의 3%만큼의 스태미너를 이제 회복하는 카드가 되겠습니다. 이제 12,500의 어필, 11,000대의 이제 테크닉 때문에 이제 딜러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동작전 카드이기 때문에 기존의 패스 카드, 액티브는 참 많이 나왔죠? 액티브 카드랑 이제 골고루 이제 배치를 해주면 굉장히 역할을 잘해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탱커까지 할 수도 있어요. 딜량이 좋아서 딜러의 역할도 하는데 쉴드도 굉장히 잘 받습니다. 얘가 4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4000대까지 탱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올라운드 카드로 이제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카드 보겠습니다. 카난이네요. 로얄 나이트 카난이 되겠고요. 엘레강트 가드 타입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일단은 각성전 상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집에서 이제 여유롭게 보내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각성후 상태는 네. 오, 일러 잘 나왔는데? 일러 잘 받았어요, 이거. 오, 이 괜찮은데요, 이거? 예. 네. 한번 의상 한번 볼게요. 이상. 오!
이거 그거 생각났는데 패스 중에서 이거 말이랑 페어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잘 나왔는데?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스펙 보겠습니다. 어필 7711, 스태미나가 15100, 15100이네요 테크닉이 9315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기가 33% 확률로 자신의 스태미나의 40%만큼의 스태미나 회복, 그러니까 6000대 회복을 할 수가 있네요. 개성으로는 같은 장점 멤버의 기본 스태미나 7% 증가, 라이브 스킬 작전 변경 시 2회 한정에서 스테노트 동안 스태미나 데미지 17% 경감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스킬이 정말 탱킹에 잘 맞는 카드예요. 무려 6000이나 되는 힐량 때문에 부작전에 들어가면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아쉬운 게 있어요. 어필이 약간 낮아요. 7700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활용이 될지는 좀 저는 모르겠어요. 이제 고난이도 곡 같은 경우가 있어요. 이제 드림라이브 같은 경우라던가 상급 플러스 같은 고난이도 곡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활약을 할 수 있을 카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카드입니다. 자, 카스밍이 나왔습니다. 카스밍 유토피아 엘레강트 속성 볼티지 타입으로 출시됐습니다. 이번 거는 엘레강트 타입이 두 장이 나왔어요. 자, 각성전 상태는 자, 환영대 앞에 있는 카스밍 사진이고요. 이제 각성을 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자, 의상 한번 볼게요. 자, 의상은 이것도 마음에 드는데. 이것도 괜찮은데요? 괜찮아요, 이것도. 진짜 잘 나온다, 역시, 패스가. 자, 스펙 한번 보겠습니다. 어필 13595, 스태미나 8221, 테크닉 9801. 이 되겠고요. 이제 특기가 33% 확률로, 42% 확률로 볼티지 획득. 자, 42%만큼의 볼티지 획득. 개성이, 이제, 같은 작전 멤버의 기본 어필 5.2% 증가. 라이브 스킬. 어필 찬스를 성공할 경우 100% 확률로 같은 타입의 멤버가 5노트의 동안에 어필 4.1%가 이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제 같은 타입의 이제 강한 카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엘레강트에서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카드인데 잘 보면요, 지금 패스카드 31장 중에서 엘레강트 볼티지 타입이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써볼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엘레가트 볼티지 차입이 없어요. 그 패스카드 중에서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잘 써볼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됩니다. 왜냐면 SP 딜러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좀 아쉬운 게 좀 있지만 어필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제 기본 통상 카드랑 이제 섞어서 하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 장의 카드 한번 알아봤고요. 확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신카드는 0.5%씩 받기 때문에 세 장 합계 1.5%의 확률이 되겠고요. 이제 기존의 1차 스크스타 패스 로테이션 카드가 28장이 되겠는데 이게 확률 0.032%씩 부여받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0.896%를 받았고요. 이제 그래서 패스 확률이 좀 더 높아졌습니다. 2.396%까지 올랐기 때문에 좋은 건가? 모르겠네요. 나머지 83장의 통상 카드는 2.604%의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100장을 이번에 지를 거고요. 딱 한 장만 먹읍시다. 딱 한 장만. 저희도 한 장 먹었기 때문에 딱 한 장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갑시다. 첫 장이 좋아야 돼요, 원래. 바로 뜨죠? 뭐야. 이걸 숨기려다가, 그 카메라 버튼 숨기려다 눌러져 버렸네. 자, 리코. 좋아요. 이번 거죠. 자, 그 다음에 아이. 네, 좋습니다.
카인데 에 아 깜짝아 우와 우와 깜짝아 씨 왜 그러는 거야 씨 아니 처음 것도 왜 그러는 거야 아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다른 겁니다 통상이에요 와 깜짝 놀랐어 와 순간 깜짝 놀랐어요 자 레인드롭 카나이 등장을 했습니다 어 자 SP 이제 게이지를 획득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그걸 노리고 가는 게 많아요 와, 깜짝 놀랐다 그리고 리코 네 좋습니다 자 다음 거 갈게요 와 나 카나린 목소리가 뜨길래 한 번에 뜨는 줄 알았어 왔다 어우씨 물건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연속으로 뜨는 것도 오랜만이에요 진짜 자 다 두 번째네요 자 갑시다 자 쌀 자 아이유무 좋습니다 자 쌀 오 세츠나 네 좋습니다 세츠나까지 SR 획득 성공했고요 그 다음 거 갑시다 와 그렇지 아주 좋아요 네 아주 좋습니다 사실 영상 안 올린 것 중에서 아이 영상 있었는데 못 보아가지고 영상 안 올렸는데 어 좋습니다 패스 아이입니다 패스 아이가 나왔어요 최고 수준의 쿨 딜러 카드죠 이거는 속성이 동속성 와 다행이다 하나 건졌어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자 세츠나까지 SR 다 얻은 것 같죠? 맞나? 잠깐만요. 자 SR은 다 얻었네요. 네, 좋습니다. 자 바로 갈게요. 어, 나 이렇게 SR을 다른 거에서 먹어본 거는 처음이에요. 진짜. 아닌가 있었나? 아 거의 없었던 것 같아 진짜 안 나왔거든 진짜 안 나왔어요 그리고 또 안 나오죠 자 SR은 네 리코입니다 이번 거 한 장 더 자 스킵 자 바로 갈게요 다음 거 물 들어올 때 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오죠 감 오죠 감 왔어요 노 절대 저어야 된다니까요 아니지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된다니까요 이거 두 장이다 한 장 두 장 좋아요 SR도 세 장 자 세츠나 이번 거 한 장 더 좋습니다 자 이번에 뭐가 뜰지 막 마키네요 마키 네 통상 마키가 나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없는 거예요 없으면 일단 좋은 거야 없으면 일단 잘 나온 거야 그 다음에 네 리나 네 좋습니다 SR 失礼ねどんな格好だろうとヨハネは立派な打天使よ。ヨハネ 통상이네요 이건 또 네 통상으로 두 장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은 네 카린 네 좋습니다 네 두 장이 떴네요 네 일단 첫 번째가 이제 아까는 마키가 되었네요. 네.
이건 좀 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따로 처음 보는 스킬이라 따로 봐야 될 것 같네요. 끝나고. 그리고 요시코가 나왔습니다. 이건 얘네 뽑았었어요. 이거 이제 힐러가 없어가지고 가끔 채용했던 카드인데 다행이네요. 아 근데 이번 유언이 좀 잘 뜬다 확실히. 그 딜러도 딜러인데 지금 힐러가 없어요. 제 덱에 힐러가 없어요. 좀 고스펙 힐러가 없어가지고 좀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보겠습니다. 아 너무 끝에 있다 근데. 자 세츠나. 네 좋습니다. 빠르게 넘겨볼게요. 아 얘도 힐러인데 좀 아쉬운데. 아 좀 약간 아쉬운데. 네 아이언무입니다. 근데 얘는 딜러가 좀 아쉬운데. 딜량이 좀 아쉬운 카드 중에 하나죠. 스태미너는 좋은데. 네 좋습니다. 네, 바로 남은 50년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금색에서 뜬 적 있으니까요. 많이 없네요. 자 SR 세츠나. 오 3장째 좋습니다. 자 두번째 SR은요 오 리코 3장째. 이번에도 각각 3장씩 얻었어요. 좋습니다. 이번에는 SR이 생각보다 잘 나오네요. 이번 픽업 카드가 좋아요. 다음 거 갑니다. 오 야 잘 뜨는데 오늘. 오, 굉장히 잘 뜨는데요. 자, 6월 한 장, SR 두 장. 자, 첫 번째, 다이아입니다. 좋고요. 네, 이거 예전에 뽑았던 거예요. 네. 세츠나. 네, 좋습니다. 통상이긴 해도, 야, 뜬 게 어디야, 이거. 아 좋아요. 오 리코 네 장째. 뭐야 이거? 지금 SR에서 7장이 픽업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아까 자 테스나 나왔었죠. 아 사실. 힐카가 많은데 딜러가 아니라 딜러 역할을 못하니까 좀 하는 캐릭이 필요해요 지금. 이건 두 장 SR 두 장. 오 하나하루 네 신카 신카드 좋습니다. 자, 두 번째 SR은, 네, 다이아네요. 네, 다이아. 네, 이렇게 두 장이 뜨겠네요. 자, 다음 거 바로 갈게요. 아, 두 번 나오네, 이제 벌써. 자, 바로 가겠습니다.
이제 바로 볼게요, 이건. SR2장 시작되겠습니다. 오! 야, 끝나겠는데, 이거 오늘? 끝나겠는데? 자, 리커 한 장 더. 자, 두 번째까지는, 네, 노점입니다. 네, 좋습니다. 두 장 획득했네요. 자, 진짜 많이 뜨네요, 지금. 픽업 카드가 잘 뜨는데, UR이 없어요. UR 픽업이 없어요, 지금. 자, 마지막. 가겠습니다. 여기선 떠줘야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아, 야, 8살장 안 떴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거. 자, 카스님까지. 자, 한번 확인해 왔습니다. 아예 안 떴으면 큰 나쁘였어요, 진짜. 자,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챠 결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은, 이번 픽업 카드 중에서는, 세츠나 3장, 그 다음에, 리코 5장이 떠가지고 총 8장이 등장을 했고요. 이제, UR 같은 경우에는 총 6장이 떴습니다. 개수로 치우는 생각보다 많이 떴어요. 일단, 그 중에서도, 기존에 패스 카드였던 아이 한 장, 통상카드로는 마키 1장, 카난 1장, 그 다음에 세츠나 1장, 아유무 1장, 그리고 요시코 1장 총 5장이 떴습니다. 6장이 떴는데 정작 피거카드 UR은 안 떴네요. 제가 오픈했던. 근데 이것도 나쁘진 않게 떴어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오늘도. 에리는 일단은 딜하고 탱커까지는 올라운드 카드. 카난은 1차 패스라는 정반대의 깡힐러. 카스미는 원탑 딜러긴 하지만 SP 딜러가 없어서 효율이 좀 떨어지는, 효율이 좀 아쉬운 그런 카드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3장씩 뜨어가지고 확률이 좀 올랐다는 게 확실히 이번 거 패스 카드 뽑기에는 좀 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3장씩 뜰 가능성은 적겠지만 이렇게 뜬다면 좋겠네요, 저는. 그리고 이번 달부터는 계속 패스카드를 저는 가챠를 할 겁니다. 웬만한 경우가 아니면,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웬만하면 가챠를 할 거니까 다음 스쿠스타 패스도 기대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